아, 진짜 날씨 진짜 금방 추워졌다.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. 맞아. 이제 세상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지. 이제 세상이 이제 큰일 났어. 이제 거의 이제 종말 올 거야, 내가 봤어. 아. 문제야, 문제. 세상이 참. 형, 뭐 배고프지 않아? 배고프지. 커피 내가 샀으니까 밥은 네가 사 그러면. 아씨, 형이잖아. 형이 사. 아, 내가 맨날 만날 때만 사잖아. 한 번은 사라 좀. 아, 뭘 만날 때마다 사. 내가 저번 주에 샀잖아. 편의점에서 그 왕뚜껑 누가 사줬어? 내가 샀어, 내가. 야, 왕뚜껑 네가 사고 내가 편의점 도시락 내가 샀잖아. 돈이 없어. 알았어, 그럼 잘 되면 네가 꼭 크게 싸. 아, 오케이. 내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진짜 한번 크게 쏠게. 오케이. 뭘 이렇게 자꾸 핸드폰을 만지냐? 아, 이번에 요 주식 들어갔거든. 주식 샀어? 뭐? 아이씨, 있어. 얼마나 샀는데? 몇 주나 샀어? 아, 이번에 거의 뭐 전전산 몰빵했지. 아, 그래? 아, 확실한가? 확실하지. 내 1년을 주식 공부를 했는데, 씨. 얼마나 샀는데? 두주 샀어. 두 주? 얼마짜리? 1600원짜리. 3200원? 그렇지. 요번에 승부를 봤네? 이거 승부 봤지. 이거 못해도 두배 뛰어. 아, 진짜? 아, 나 다음 달에 좀, 그러면은, 요번 달은 좀 빠듯하고, 다음 달에 나도 한두주 사야 되겠다. 확실한 거지? 확실하지. 믿음이 없으면 주식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. 나는 1년간 공부를 한 사람이야. 그래서 아, 이번에, 그랬겠지. 그랬으니까 두 주나 들어간 거 아니야? 그렇지. 다음 달에 딱 수입 올라오면 한주 정도 더살 생각이야. 아니, 돈이 어디서 났냐? 그러니까 너처럼 흥청망청 계획성 없게 쓰면 나처럼 돈을 못 모아. 그나저나 트럼프 어떡하냐? 아, 진짜 트럼프 어떡하냐, 진짜. 좆됐어, 걔는. 야, 이번에 된다고 거의 뭐 기사 보니까는 확실했는데. 그러니까 아니 역전을 당했잖아, 역전을. 와, 얼마나 그 찹찹할까? 존나 불쌍하다, 트럼프. 아, 여보세요? 예. 아, 예, 그러세요? 네. 아, 핸드폰 내일 끊는다고. 핸드폰 왜 아직도 안 냈냐? 못 냈더니 내일 정지시킨대. 그러니까 너 나처럼 계획성 있게 살아야지.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. 그나저나 트럼프 어떡하냐, 진짜. 아, 진짜 트럼프 이번에, 와, 진짜. 실패한 인생이야, 실패한 인생. 개불쌍한 거지. 형, 어떻게 취직은? 알아보고 있지. 아니, 언제까지 그거 알아보고 뭐할 거야? 일단 대기업 세 군데 넣어놨는데 아직 연락 안 오네. 일단 GS랑 저 CU랑 세븐일레븐. 새벽 타임? 아, 그렇지. 1.5배 주거든. 그치. 일단. 원래 그 수당이 새벽이 세. 그렇지. 그래서 12시간씩 바짝 일하면 어느 정도 연봉은 맞춰줄 것 같아. 와, 트럼프 씨, 개불쌍하다, 진짜. 진짜, 씨. 걔노 대책도 없을 거 아니야. 대통령 안 되면. 형, 3,000원 있어? 어디에 쓰려고? 이거 내일 나 잠깐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. 너 3,000원이면 거기다 200원 보태면 나 주식 두 주를 더 사. 그큰 돈을 너는 아무렇지 않게 그거 빌려달라고 그러냐. 아니, 갚을게. 걸어가. 아, 멀어서 그래. 너 지하철 타고 와야 빌려주려면 내가 주식을 빼야 되잖아. 돼. 잠깐만 빼서 나좀 빌려줘. 안 돼, 수수료 나가. 아, 좀 걸어 다녀라, 걸어 다녀. 트럼프 인정 안 한대. 존나 불쌍하다, 이 새끼. 인정 못 하겠지. 어떻게 그 위치까지 갔는데? 트럼프가 트신가? 너가 크로커 터치인가? 아, 좆됐다. 씨, 인터넷 끊겼다. 넌 내가 너 아, 그렇게. 분명 내일 끊는다 그랬는데 바로 끊어버리네.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썼겠지. 그 한국이면은 성이 도시인데 미국이니까 도널드가 성인가? 어디 도시지? 맥도날드 아니겠어? 그렇겠네. 아, 그나저나 우리 차 언제 사냐? 차 사게? 차는 언젠가 사야 되지 않나? 뭐 사게?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. 벤츠 이번에 싸게 나왔더라고. 벤츠? 차 괜찮지, 벤츠. 벤츠가 190에 나왔어. 92년식인데 깔끔해, 외관이. 싸네, 그럼. 남자가 그래도 태어났으면 외제차 그럼 몰아야지. 주식을 그러면 좀 벌어야 되겠네. 이건 좀 기다려야지. 근데 면허가 없잖아. 면허를. 그러니까 차가, 차살 돈이 생기면 그때 면허를 따야지. 필기 12번 떨어졌나, 형이? 에이씨. 그냥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네. 트럼프 면허 있나? 난 이 새끼 없어. 왜냐면 항상 뒤에 타고 댕기더라고. 맞아, 맞아. 운전을 안 해, 이 새끼가. 와, 그럼 트럼프는 운전 관련된 직장도 못 구하네. 그치. 대통령 뭐 때문에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, 뭐하고 먹고 사냐? 와, 운전도 진짜. 못해. 운전도 못해. 나이도 많아. 내가 대통령도 좀안 그렇고. 됐어.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오고. 이 새끼 옷한 벌밖에 없는 것 같아, 내가 너 봤을 확실히 돈이 없다는 거 어디서 느꼈냐면은 염색을 안 하더라고. 그치. 까만 장색으로 할 만한데. 머리가 계속 하얘어. 약간 누르스름한 거. 입술도 허해가지고. 이번에 마스크 안 껴서 코로나 걸렸잖아. 마스크 살 돈도 없는 거야. 근데 미국이 별거 없다니까. 존나 불쌍한 거지, 트럼프. 아유. 아, 진짜 트럼프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내가 한, 와, 내가 큰맘 먹고 마스크 하나 사줬다. 뭘 계속 보냐? 어?
인터넷도 끊겼다면서? 아 이번에 이사 가려고. 이사 간다고? 응. 오, 야 지금 사는데 괜찮다구만. 좀 이제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? 그 나 너무 그거 가지고 이번에 좀 위로 올라오려고. 너무 층, 지하에 살아서. 몇 층 생각하고 있는데? 어? 몇 층 생각하고 있는데? 지하 2층. 지하 6층 살았잖아 형 내가. 와 씨. 겨울에도 곰팡이가 쓸더라. 어떡하냐 트럼프는? 이 새끼 집도 뺏긴 거 아니야. 백악관에서 나와야 되잖아. 그렇지. 집도 없어 이 새끼는. 그렇게 형처럼 주식이라도 좀 투자하고 했으면은 그렇지, 백악관에서 쫓겨나도 월세라도 좀 살고 할 텐데. 그렇지. 이제 쫓겨나면 오도 가도 못하잖아. 트럼프도 지하 6층부터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. 그 소문이 그 코로나 걸렸을 때 트럼프 일주일 만에 다 나왔습니다 하면서 나왔잖아. 병원비 없어서 그냥 일찍 나온 거야 내가 봤을 때.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빨리야. 야 격리도 2주야. 미국에서 한국 오잖아. 2주 동안 격리라니까. 그러나 진짜 미국 경제가 발전을 해야 우리나라도 조금 올라오고 하는데 달러가. 아 진짜 달러값 올라야 되는데 진짜. 달러가 올라야 우리도 사는 거야. 달러값이 떨어지니까. 나 아직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달러 그거 내가 안 쓰고 가지고 있게 잘했지. 몇 달러인데? 그 행운의 2달러라고 선물 받은 거 있는데. 와, 씨, 액자에 그대로 있어. 여보세요? 어, 엄마. 아 나 동영하고 일 얘기 좀 하고 있어. 아 나 잠깐 뭐 사업 좀 해보려고. 걱정하지 마 동영하고 우리가 한번 일 낼라니까. 응. 아 잘할 수 있어. 어. 엄마 혹시 2만 원만 붙여줄 수 있어? What? 예. 아무리 가족 간이지만 엄마한테 그렇게 큰 돈을 얘기하면 어떡하냐? 못 준대. 그렇지. 형이랑 일 얘기한다니까 형이랑 놀지 말라는데 왜 자꾸 붙어 다니냐고.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형 진짜 존나 싫어했어, 그지?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어머니 왜 싫어했지? 아니 그때 그 뭐야 중학교 때. 우리 집 아무도 없을 때 그 놀러 갔을 때 형이 우리 집 털었었잖아. What? 턴 거보다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. 작가 들어와서 밥 좀 먹어도 되냐고. 계란 장조림 맛있어 보여서 그냥 그것만 먹은 거밖에 없잖아. 그때부터 엄마가 형이랑 놀지 말라 했어. 물론 계란 장조림 30개 다 먹은 거는 나도 많이 먹었다 생각해. 그나저나 트럼프 어떡하냐 진짜. 아 진짜 씨. 아 군대 다시 가고 싶다. 야 군대를 다시 가고 싶다고? 응. 미쳤네. 밥 주잖아. 아 맞네. 아 밥 좀 사줘. 아 네가 좀 사라고. 커피 내가 샀잖아. 돈이 없다고. 너 커피 먹는다 그래놓고 너 지금 뭐 시켰어? 커피 사주세요 그래놓고 뭐 시켰냐고. 쉐이크. 나는 계획성 있게 커피사를 해서 커피값에 계산된 삶을 사는데 너 때문에 이게 지금 1200원이 더 붙었다. 아 좀 사줘. 배고파서 그래. 알았어 알았어. 아, 어? 너 밥 얻어먹고 싶어? 배고파. 다음에 내가 돈 벌면 살게. 취업하면. 형님 밥 사주세요 해봐. 형님 밥 사주세요. 아 오케이. 어차피 형인데 뭐 씨발. 손. 잘했어. 요 정도면 사줄 수 있다. 오케이. 아 그나저나 트럼프는 밥은 먹었을라나 이 새끼. 보통 가게 차인데 얼마 하지? 한 100만원은 넘지 않겠어? 죽기 전에 100만원 한번 만져볼 수 있을라는 거지. 일단 내가 이번에 3사 대기업. 아 GS 됐으면 좋겠다 형. GS 거기 딱 되면 이제 끝나지. 그 유통기한 지나고 막 먹을 수 있잖아. 거기는 1초만 지나면 바로 폐기. 아 형 거기 취직했으면 좋겠다. 그나저나 트럼프 어떡하냐 씨. 진짜 와. 아 진짜 트럼프 옆에 있었으면 진짜 와. 진짜 위로의 한마디 해주고 싶다. 트럼프. 여보세요? 어 지금 태봉이 형 얘기 중이라니까. 누군데? 엄마. 엄마? 아 트럼프 얘기하고 있어. 트럼프 이걸 안 돼서. 오케이. 뭘 하시는데? 뭘 하시는데? 우리 인생이라 걱정하래. 가자 밥이나 먹으러. 뭐 트럼프는 트럼프고 어?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. 근데 뭐 먹고 싶은데? 어? 뭐 먹고 싶은데? 나 짜장범벅. 야 그건 안 팔어. 전주 삼가 김치볶음 뭐 마요 이런 거. 형 그럼 삼각김밥도 먹어도 돼? 그러니까 삼각김밥 그 59분에 골라야 된다니까. 아 그러잖아 트럼프 어떡하냐. 저 트럼프 아유 진짜 트럼프. 드디어 10만이 됐다. 신난다 신이 난다. 10만이 돼서 신이 난다.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계속되어야 한다. 누르지마 취소되니까. 노래 존나 못 부르네 진짜. 아, 너도 못 부르잖아. 어우 진짜 이 새끼 또 진짜 습관됐네 이거 때리는 게 진짜. 이리 와 임마.